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수업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한 건이 아니라 1억 건이다. 그러면 이제 그 1억 건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반복문입니다. 예, 그렇게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잘 정리정돈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한데 자바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는 배열, 영어로는 array라고 하는 것이고 이 array라고 하는 것과 반복문을 따로 떼서 생각하면 이건 조금 실용적이지 않은 공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열의 기본적인 형식을 소개해 드릴 건데 배열을 이미 알고 계신다면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반복문과 배열이 조우하는, 랑데뷰하는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ArrayApp이라고 하는 자바 클래스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일부터 설명해 볼게요. 전 제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에 사용자의 명단을 보관해서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거 불편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을 꺼내려고 하면은 저 문자를 또 쪼개고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테크닉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 예. 이게 뭐냐? 바로 배열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트링 유저스라고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인 유저스라는 변수를 만드는 건데 우리는 문자 열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을 만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저스라고 하면 자바는 아, 문자 열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값으로 하는 유저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new string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담고자 하는 우리가 필요한 저 그것의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값 3개를 담을 거니까 3이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캐비넷 같은 것을 주문 생성할 때 3칸을 가지고 있는 3칸짜리 캐비넷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담아 볼까요? 자, 데이터를 담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0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개수를 셀 때는 1, 2, 3 이렇게 해서 여기가 3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몇 번째 자리라고 할 때는 0부터 카운팅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가 이고잉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users 1 이건 두 번째 자리가 진 혁이다. users 2는 유빈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배열에다가 담게 되면 이전에 이 문자로 담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편의성이 생깁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제가 users라고 하는 저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에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이라고 적게 되면 n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실행 진혁이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 0이면 egoing, 2면 유빈이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담을 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하죠. 그리고 우리가 각각 이 배열에 몇 개의 값이 담겨 있는가를 알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users 그리고 여기다가 점 length라고 이렇게 하시면 자,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3이 값으로 나옵니다.
즉, 이 배열에 담겨있는 값이 3개다 라는 뜻인데 요건 이제 값이 실제로 담겨있는 게 3개라기보다는 3칸짜리 배열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형식을 좀 살펴보면은 요거는 배열을 처음에 빈 깡통인 배열을 만들고 나중에 추가한 건데요. 배열을 생성할 때 아예 값을 담아서 생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문자열이 아니라 이 뭐죠? 숫자를 담고 싶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점수를 담고 싶다. 그러면 int 대괄호 그리고 scores 그리고 new int 대괄호 3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 말고 생성할 때 아예 내용까지 넣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egoing은 10점 진혁과 유비는 둘 다 100점 그럼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얘도 뭐 첫 번째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1번 그리고 크기를 알고 싶다. 그럼 length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위에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만든 배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기 있는 0, 1, 2와 같은 자릿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때 사용하는 색인이다 라는 뜻에서 index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저기 있는 저 각각의 배열의 값들을 뭐라고 한다? 예. 이 배열을 이루고 있는 원소라는 뜻에서 한국어로는 원소, 영어로는 element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많은 데이터를 그룹핑해서 거기다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게 얼마나 환상적인 도구인지 여러분이 조금 고생을 해보시면 분명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배열은 또 반복문과 조우하지 않으면 이게 별로 쓸모가 없어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반복문과 배열이라는 것을 하이브리드해서 폭발적인 효과를 만들어 봅시다.